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소중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참으로 주님이 당신이 택하시고 당신이 부르시고 당신이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하면 좀 거창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내가 생명 바쳐. 내가 최고의 믿음으로. 내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뭐 그것을 우리가 나쁘다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고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걸 말하면서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 깊은 그런 뜻이 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큰 뜻과 큰 믿음과 무슨 큰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열심도 또 우리의 충성도,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온 몸을 주님 앞에 불살라 주님께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생각, 나의 판단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를 우리가 처음부터 새롭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에는 너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말을 하죠. 이 세상이 가졌던 그 생각, 이 세상 판단, 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거기에 대한 우리의 깊은 고민과 또 어떤 성찰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뜻밖의 얘기 같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셨다. 주님의 몸에 각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해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오히려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에 슬픔을 드리는 자가 된다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 혼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식구들이 있으면 우리 온 교회 식구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지체를 섬기는 이 몸을 이루는 한 지체라 하는 생각. 그렇다면 내가 이 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나의 은사를 통해 이 몸을 섬기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부분에 어떤 것도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더 중요한 것도 없고 더 귀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똑같이 당신의 생명과 피를 주고 사신 하나님의 지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귀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하다. 내가 한 지체로서 다른 지체를 섬기고 또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몸이 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찌 보면 이런 생각들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서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앞서야 되잖아요. 더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더 큰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더 앞장서 나가야 되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무슨 일들을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내가 한 지체로서 주의 몸을 섬긴다는 그 자세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순종하게 되는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가 무릎무릎 잘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뭔가 열심히 하려고 애는 쓰는데 오히려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저 역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는 것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지만 모든 성도가 함께 자라고 함께 섬기고 함께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그 원하시는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는 마치 교회가 무슨 기업처럼 또 교회가 무슨 큰 인간의 조직같이 그냥 그것이 교회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큰 어떤 조직과 또 그런 기업과 같은 그런 교회를 보고 참 부흥하는 교회라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는 것이 소중하구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다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아름답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이 형제의 그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헐몬산의 이슬이 흐름같이 성령께서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그냥 흘러내림같이 그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내려지게 된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생을 명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든 작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건강하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크고 작은 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판단하지 않아요. 큰 것도 아름답다면 겨자씨처럼 작은 것도 그 속에 똑같은 더 귀한 생명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요.